송강호님께서 토요일이 화이트데이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. 여자친구가 삐질만한데 한마디도 안 해서 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. 지금 눈치껏 꽃 사서 만나러 가고 있어요. 하셨어요. 네. 겨디가 네네네. 그 화이트데이 날 뭐 할 거냐. 0621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. 뭐 할 거냐. 그래서 화해 농가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. 자기가 뭐 꽃이랑 뭐 이런 거는 네. 선물하겠다. 그걸 나중에는 뭐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걸 듣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소디 겨디가 꽃들 꽃 준대요. 엄청 좋겠다. 네네. 막 이러면서 나도 남편한테 사달라고 해야지. 근데 저는 구경도 못해서요. 제가 그래요. 제가 그 죄송합니다. 왜냐면 제가 까먹었어요. 겨디 어떻게 된 거예요? 정수경님께서는 진짜로 꽃이 없었어요 하셨는데 아니 그날 사실 MBC 촬영을 새벽부터 가고 있었어가지고 자 소연씨 진행해 주세요. 지금 머리가 빗질장이 돼가지고 네. 님께서 어머어머 저 꽃바구니는 뭔가요?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이 왔습니다. 어제 호되게 혼났나요? 여러분들 너무 나무랬나요? 아, 그 원래 겨디가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여러분 덕분이에요. 어제 겨디가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래서 갔는데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게 꽃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해주시니까 아 진짜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. 에러 에러 에러